청년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네, 그 제도에 따른 수혜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지로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관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명의로 농지도 있고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병역과 관련해서 군 복무라든가 아니면 학업 때문에 또는 질병으로 해서 농업활동을 못할 수가 있어요. 1년, 2년, 3년. 그 기간은 농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 지금 영농경영에서 독립경영 3년 이상이면 자격에서 제외거든요. 농사 시작해서 1년 됐는데 군대를 갔어. 갔다 와보니까 3년은 지났네. 그러면 군대 복무기간 대략 2년은 빼주고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내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농지시설을 임차하는 것은 이 법상 임차로 간주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모랄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를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농업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농지에서 농사를 누가 지어줄까? 그 아들이 지어줄까? 부모님이 계속 짓고 있을까? 아,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 배우자와 본인,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농지를 임차해서 독립경영을 하려고 한다. 이해되시죠? 네. 신청 자격 요건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여성도 군복무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병역을 피하거나 병역이 면제되어서 영농 활동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된다. 그 다음에 거주지. 접경지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오신 여기 경기도 안성은 여기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풍청남도하고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은 경기도 안성에 있고 농지는 호남에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영농기반 마른 예정지 농지가 천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천안을 관장하는 천안시에 신청일 전일까지 주소 공개해야 돼요. 내가 안성에 있다 하더라도 영농 기반 마련 후 영농 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 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행정이 이원화되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행정을 단일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가 있는 곳, 그곳으로 농업활동을 할 농지가 있는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건보료, 건강보험료를 얼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대상자에서 예외냐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 세대 기준에서 4인 가구, 5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03년 12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이에요.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받는데 지금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세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액 23만 142원. 이건 무슨 말이냐면